박영수 리딩을 좀 볼게요. 특검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쏜살같이 박영수를 갖다가 참, 아우, 진짜 속이 더 어쩜 저렇게 잘 보일까요? 대장동의 몸통이 박영수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고. 그런데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갖다가 들이밀었죠. 정말 나쁜 것들이에요. 대장동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가 들이밀은 거예요. 너 죽어 이러면서. 정말 이것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이낙연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치를 떨고 있다는 것을. 오는 순간 돌밖에 맞을 게 없을 거예요. 박영수는 엄청나게 많은 소식이 앞으로 뉴스가 쏙 터져 나와요. 이 사람에 관한. 그런데 과연 제대로 이 사람에 관한 조사를 할수 있을까? 그걸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들이. 왜냐하면 특검을 막기 위해서 이 지랄들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박영수가 빠져나가게끔 다 준비를 해놓고 이 짓들을 한 건데, 특검이 들어가면 다른 식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검찰이 아닌 사람들이 관련이 될 수가, 조사를 할수 있으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것들이에요. 박영수 생긴 걸 보세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윤석열, 박영수 다. 도대체가 양정철이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자들이. 이낙연, 양정철. 민주당을 똥물을 만든 것들도 바로 양정철, 이낙연, 이자들이에요. 저는 문재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question mark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저희는 고구마 5천 개, 5만 개 먹은 것 같은 5년을 보냈어요, 솔직히. 잘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다르게 해야 될 거예요. 또 문재인식으로 같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릴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문재인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람이니까. 정말 답답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소미아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거는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지소미아를 파기시켜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면서 다 갖다 퍼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는 짓들. 더 내놓으라 그러잖아. 미국하고 일본 둘 다. 응? 그래? 독도도 내놔. 교과서 우리 다 넣을 거야. 독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은? 전기차도 니네 안 줘. 70% 이득, 저기 이익 챙기는 거다 내놓고, 회사도 우리 땅에 채리고, 비밀도 다 내놓고, 군사는 군사대로 니들 돈 국방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저런 거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30%는 아직도 잘한다고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제정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도 30%가 그런 게 있다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주당은 최소한 고개를 돌릴지언정 지지한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했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제가 볼때 제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고 훌륭했던 사람은 노무현 하나예요. 솔직히 심정이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관상을 보잖아요. 얼굴, 그 사람의 인성 봤을 때, 그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의 업적을 봤을 때는 업적을 다 떠나서 자주국방을 외치고 당당하게 했던 사람은 노무현이에요. 저는 그분이 너무 죽지 않기를 너무너무 죽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원순도 그렇고 노회찬도 그렇고 왜들 그렇게 맥없이들 죽어야만 했을까? 아깝고 아까워요. 그리고 박영수가 좀 크게 타격을 좀 받게 되긴 돼요. 그냥 쓱 하고 넘어가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병자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명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이 되면 3개월간 다시 염소자리로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빼고 9개월을 물병자리 되지만 25년이 되면 완벽하게 들어가요. 물병자리로. 그때부터는 아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정치가들도 일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 뭔가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될 자들은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은 박사님도 모모도 미국은 최고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큰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넵튠 리턴이 되는 그때는 아마도 남북전쟁 했던 시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일본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을 것이고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한 역사적으로 튀르기에도 보세요. 튀르기에 지금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알메니아인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많이 죽였어요. 튀르기에가. 요번에 보세요. 지진 나서 어떤 식으로 튀르기에가 처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앞으로는. 조상이 지었던 죄라도 다 그들이 갚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수도 그 돈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져요.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경원 같아요. 나경원. 왜 나경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운명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 어떤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아 추미애 전 장관인가 보다. 추미애 전 장관 같아요.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에 관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끝까지 잘난 척을 하고 끝까지 죄를 지었다는 걸 반성을 하지 않고 깝치다가 아마도 돈을 토해내게 되나?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무슨 큰 벌을 받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사가 굉장히 빨리 날림으로 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왜? 박영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문기적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빼돌리고 증거 다 없애고 이럴 시간을 다 준 거예요. 국민들은 이 자들 용서하면 안 돼요. 법을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바꿔버려야 돼요. 앞으로. 아, 이제 끝나게 되나 보네. 비밀 다 드러나와요. 그런데 그래놓고도 살려준다면 이것들은 이자가 뭘 하게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를 좀 앞으로 이 아, 이 사람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마 타격이 좀 크게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무사하게는 못 벗어날 거예요. 제가 그때 박영수 리딩을 했을 때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어마어마하게 듣게 되고 또 타격 그걸 입게 돼요.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고 싶어서 엄청 발버둥치기는 하지만 비밀이 다 드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상처 좀 크게 받게 돼요.
근데 이자가 뭘 하게 되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새로운 일이 뭐야? 감옥을 보내야 돼. 가야 될 자가 뭘 한다는 거야? 벗어날 수 있을까로 질문 예스 노 하고 마칠게요. 박영수가 벗어나게 될까? 화가 너무 날 것 같아. 이 사람 벗어날 수 있을까? 구속은 될 수도 있어요. 구속은. 그런데 과연 그게 감방으로 가느냐? 그걸로 봐서는 감방으로 안 가고 무사하게 벗어날까? 이자가 감방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속은 시킬 거예요, 아마. 지들이 살기 위해서. 너무 많이 뽑았네. 제일 나중에 나온 게 이거였나? 맞네. 10개. 내가 더 많이 뽑은 줄 알고. 설마 도망가진 않겠지? 뒤에서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도와주고 다른 문제들이 또 드러날 거예요. 돈 문제, 돈에 관한 부산 저축은행도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박영수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까지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시간만 조금 늦춰지다 뿐이지 윤환용이도 결국은 골로 가요. 골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친 듯이 괴롭지만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기게 될 거예요. 윤환용이가. 이제 또 G7까지 가고 회의하는 거는 불러다가 이용해 먹고 빼먹을 거 빼먹기 위한 수작이지 우리를 위한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G7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수 운세는 좋지 않아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